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해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자 여러분들과 좀 더 영어를 잘하는 데 있어서 근본적이고 좀 더 핵심적인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서 이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자, 그 전에 저희가 영어를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단어 암기가 잘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죠? 물론 단어는 문장을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이게 없이는 당연히 영어를 잘할 수가 없겠죠. 자, 근데 이거는 이번 시간에는 이것까지 포함하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 자, 핵이 되는 부분. 자, 그러기 위해서는 좀 더 근본적으로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 우리가 제가 좀 몇 가지 주제를 벗어나서 영어라는 주제를 좀 벗어나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100명의 학생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100명의 학생이 있어요. 근데 이 아이들한테 질문을 했어요. 너는 공부를 잘하고 싶니? 못하고 싶니? 자, 정말로 특이한 아이들 한두 명 빼놓고 거의 대부분 100% 잘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 경험상은 다 그랬어요. 심지어 정말 공부를 갖다 못하게 생긴 아이, 뭐 공부를 정말 안 할 것 같은 아이, 그런 아이들도 공부를 잘하고는 싶다고 해요. 하지만 그게 안 된다고 해요. 그죠? 자, 그리고 우리가 성인들을 봤을 때 당신은 부자로 살고 싶습니까? 아니면 가난하게 살고 싶습니까? 했을 때 가난하게 살고 싶다고 한 사람은 제가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다 부자로 살고 싶지. 그런데 우리가 공부를 잘하는 거하고 부자 되는 거하고 좀 어떻게 보면은 맥락상 비슷합니다. 부자가 되고 싶고 공부를 잘하고 싶고 근데 의외로 잘 안 돼요. 그죠? 이게 뭐 쑥딱 정말 쉬워 이러면 다 부자 되고 다 뭐 공부를 잘하겠죠? 하지만은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뭐 공부 못하는 아이들의 특징을 보면요. 우리가 뭐 이제 중간고사 아니면은 기말고사가 뭐 한 두 달 남았어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학교의 선생님들이 얘기를 하겠죠. 야, 우리 언제 시험 본다? 그러면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특징이 뭐예요? 이미 머릿속에 계산이 들어와요. 스케줄이 떠요. 아, 국어를 언제까지 끝내야 되고 왜? 해봤기 때문에. 자기는 알아요. 자기는 이게 얼만큼 오래 걸리는 작업이라는 걸. 이 준비하는 거. 자, 언제까지 국어를 한 번씩 다 훑어봐야 되고 수학은 언제까지 다 해봐야 되고 영어는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다 머릿속에 계산이 떠요. 그렇죠? 그런데 공부를 못하는 아이들은 자, 아, 두 달 남았어? 아, 아직 한참 남았어. 어? 자, 한 달까지 한 달 남겨놓고 빡세게 하는 거야. 그리고 나서 신나게 게임을 하든지 신나게 놉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한 달이 되면은 어때요? 정말 그나마 공부를 다시 시작하면 다행이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죠? 한 달 남았을 때는 또 핑계거리가 생겨요. 뭐 친구한테 뭐 연락이 오거나 야, 게임 한판 하자. 그러면 또 뭐 게임 신나게 또 게임을 하죠. 아직은 한 달 남았어. 이제 2주 남으면 어떻게 돼요? 또 2주 남았다는 생각에 마지막 한 판. 근데 참 여러분들도 저 역시도 공부를 못 해본 적이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게 어떤 기분인지 알아요. 막연함. 그냥 막연함이에요. 막연히 어느 날 내가 공부를 잘하게 될 거라는 거. 막연하게 공부를 하기 시작할 거라는 거. 여러분들도 이런 식으로 살다가 20년, 30년이 흐르죠. 그죠? 이렇게 살다가 이 습관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부자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부자가 되는 사람들의 하는 말이 뭐예요? 습관이잖아요. 그죠? 부자가 되기 위한 습관. 남들보다 부지런해야 되고 남들보다 좀 더 생각해야 되고 남들보다 창조적이어야 되고 이런 말들을 많이 듣습니다. 책으로도 나오고 부자가 되는 뭐 7가지 습관, 뭐 100가지 습관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막상 이걸 갖다가 정말 지키기가 어려워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직장 끝나고 나서 직장에서 끝났어요. 근데 쉬고 싶다. 오늘은 정말 술 한잔 하고. 근데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죠. 일주일에 두 번, 세 번 뭐 계속 하다 보면은 거기에 습관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저는 이제 그 공부 잘하는 학생들을 잠깐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면은 미리 스케줄을 정해놓습니다. 그죠? 미리 스케줄을 정해놓고 언제까지 대충 이게 끝날 거고 언제까지 이 과목이 끝날 거고 언제까지 이게 끝날 거고 기본적으로 스케줄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부자들이 하는 말도 마찬가지예요. 스케줄 관리. 굉장히 언제까지 제가
이걸 해내고 언제까지 이걸 해내고 기본적으로 스케줄 이걸 해내기 위해서는요. 이 스케줄에 맞추기 위해서는 자 친구들 PC방 갈 때 PC방 가지 않아야 되고 친구들 핸드폰으로 새벽 3시까지 게임할 때 게임하지 않아야 되고 친구들이 뭐 떡볶이 먹으러 뭐 어디까지 놀러 갈 때 하지 않아야 되고 자 부자가 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들 술 먹으러 갈 때 남들 놀러 갈 때 이거 하지 않아야 됩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죠?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이게 하루 한번 했다라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걸 갖다가 몇 달 때로는 몇 년 이런 세월을 갖다 꾸준히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로 이건 힘든 작업입니다. 그죠? 힘든 과정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중간에 이런 거죠. 아 정말 이렇게까지 해서 뭐 내가 뭘 얻는다고 그렇게 이렇게 회의적인 말을 합니다. 아 안 돼. 어차피 뭐 될 사람만 돼. 이런 식으로. 자 제가 그래서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이런 가장 핵심적인 말. 다시 한번 핵심. 뭐냐? 영어로 self-discipline. 자, 훈련이죠? self, 자기 훈련. 자기 통제력입니다. 한마디로. 자기 통제력입니다. 자, 제가 좀 전에도 우리가 잠깐 영어라는 주제를 벗어나서 좀 이야기를 나누겠다고 했습니다. 결국 영어도 마찬가지로 같은 맥락이긴 합니다. 브루스 립튼이라고 하는 박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하는 말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대부분 부자가 되고 가난하게 사는 거는 거의 평범한 사람의, 그러니까 평범한 사람들. 7살이면 정해진다고 합니다. 자기가 어떤 삶을 살게 될 건지. 그래서 부자가 되는 사람은 계속 부자가 되는 거고, 가난한 사람은 계속 가난하게 살고. 이거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필요 이상으로 엄청난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잠깐 이야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95% of our life is coming from the programs of life, how to live life that we get in the first 7 years of life. That's why poor people stay poor and rich people stay rich. The movie The Matrix is not science fiction. It's a documentary. Every human, and it's a fact, every human first 7 years is download, a hypnosis. The brain of a child under 7 is in a lower vibrational frequency. When you put wires on a person's head, you read electroencephalograph, reading brain activity. A child below 7 has a lower vibration than consciousness. It's called theta. Theta is imagination. Oh, that's how kids play a tea party with mud pies, but to them it's a real thing. A kid rides a broom, it's a horse. That's theta, imagination. Theta is also hypnosis. And the idea is this, before you can become conscious, if you don't have any programs, what are you going to be conscious of? So nature makes the first 7 years, what kind of programs are required to live on this planet? I say, how do you get them? Theta is hypnosis. You just watch. You watch your parents, you watch your siblings, and your community, because you have to learn how many 100,000 rules, think about it. Just to be a functional member of a family and a functional member of a community, there are rules. Teach an infant these rules. It's like, oh, you don't have to. First 7 years, they just to observe it and just download it. Look, this is not new. I mean, there's the famous book, Rich Dad, Poor Dad. Sure. And basically said, you come from a poor family and you could struggle your whole life and try to get rich, but you're not going to make it. And if you come from a rich family, you could be stupid your whole life and make it. Not because it was thinking, but it was unconscious behavior that was downloaded from rich families into kids, which is unconscious. So they're making the right moves unconsciously. If they engage their conscious mind, then they look stupid, but it's unconscious. And that's the same thing with poor people. Poor people have beliefs from the family. Oh, you can't make it. Life's a struggle. Things are hard. Who do you think you are? And if that's the program you get, then 95% of the day, you will sabotage yourself. And that's why poor people stay poor and rich people stay rich because the programming. 자, 이제 우리가 다시 돌아와서 그만큼 무의식적인 행동 뭐 생각 이런 것들이 정말 우리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들입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여기 그분의 말에 따르면은 어릴 때 한 번도 부모님이 가난하게만 사셨어요. 부자가 된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런 사람이
자기의 그런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당연히 그러겠죠. 나는 어떻게 부자가 되는 법을 몰라요. 자기는 부자가 되고 싶어도. 이런 이유 때문에 부자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 공부를 못하는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공부를 못하는 아이들도 막연하게 그냥 공부만 잘하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체계적으로, 어떻게 시간표에 맞춰서, 어떻게 딱딱딱 해야 되는지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해본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런 습관들이 이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공부를 잘할 수 없는 겁니다. 물론 이것들은 어릴 때 부모님의 영향이 굉장히 큰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 그대로 콩 심은 데 콩이 나고 팥 심은 데 팥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가면 더 깊은 얘기를 하겠지만 그래서 이런 습관을 자기가 가지고 있던 안 좋은 습관들을 깨는 거는 정말 어렵습니다.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어에 있어서도 한 번도 영어를 갖다 어떻게 잘 해야 되는지를 본 적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은 정말 원어민처럼 그 정도 수준이 되는 건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절대로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되지 않는 겁니다. 제가 주위에서 영어 강의들 뭐 TV나 뭐 인터넷에서 강의하는 걸 보면요. 너무 산발적이에요. 제가 느끼기에는. 뭐 예를 들어서 are we cool? 이런 단어를 하나 봅시다. Are we cool? 우리 괜찮아. 자, 이게 W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요. 뭐 친구랑 싸우고 났어요. 신나게 뭐 싸웠겠죠. 보통 이제 남자 아이들은 뭐 싸우고 나서도 야 우리 그래도 사이 괜찮지? 뭐 이렇게 화해하고 그런 느낌인 거죠.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이 말을 쓰기 위해서 이 말을 쓴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도대체 이걸 쓸 수 있을까요? 상황이 내가 그러면 이 정말 영어를 하는 친구가 있고 제가 그 영어를 갖다 원어민처럼 친구끼리 소통이 완전히 되고 나서 영어로 한참 싸우고 나서 이 말을 한번 뱉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없어요. 영어를 배우는 과정에서 영어를 보면요. 자, 어떻게 방금 보신 영상이 어떻게 잘 이해가 되셨나요? 자, 친구들끼리 이렇게 싸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사이가 좋아지고 나서 뭐 이런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런 말을 갖다가 영어권 사람들하고 친구가 돼서 싸우고 나서 뭐 이런 식으로. 예. 물론 이 말을 배우지 말란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은 좀 더 제가 생각할 때는 근본적인 것들을 갖다가 배우는 게 우리가 영어 공부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가 보면은 저희도요. 맨날 듣는 단어들 굉장히 잘합니다. How are you? Fine, thank you. 뭐, what's the weather like? 기본적인 단어들 있죠. 그런 것들은 금방금방 가요. 하지만은 근데 여러분들도 느낄 거예요. 아마 영어를 아예 못하신 분이 아니라 영어를 조금 하실 줄 아는 분들은 내가 비슷한 말만 계속 한다라는 걸 알 거예요. 자기가 그 이상을 좀 넘어서고 싶은데 그 이상을 넘어서는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자, 이런 방법들은 기본적으로 우선적으로 제가 그 지금 인터넷에서 해리포터하고 퍼시 잭슨을 갖다가 하는 지금 계속해서 올리고 있는데 그 이유가 기본적으로 이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해리포터라든가 개인적으로 해리포터는 제가 J.K. 로울링이라는 작가의 작품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 여자분의 작품은 정말 그 약간 유머가 있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속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유머들이 많이 숨어 있어요. 그리고 퍼시 잭슨 같은 경우는 남자분이 아무래도 쓰다 보니까는 좀 뭐랄까 좀 남성미가 좀 많이 있다고 해야 되나? 남자가 느끼는 그런 감정들을 좀 많이 좀 책에서 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양한 그런 책들을 갖다 읽다 보면요, 여러분들이 아 이런 뉘앙스가 있구나, 이런 것들이 있구나, 사소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배우셔야 돼요. 물론 이 모든 것들이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나는 그 정도까지는 별로 안 하고 싶어. 만약에 하신다면은 괜찮아. 그냥 저는 뭐 여행 다닐 정도, 그 정도 영어만 하고 싶어 라고 하면은요, 그렇게까지 뭐 깊이 들어가실 필요는 없지만은, 기본적으로 그 영어권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고 좀 더 깊이 있는 얘기를 나누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수적으로 이런 소설책들, 아니면은 그 밖에 문화적인 배경들 보면은, 저도 이제 그 큰 학원에서 이렇게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면은 그 하는 질문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가 아는 만큼 본다고, 아는 만큼 본다고 하잖아요, 그죠? 본다. 내가 아는 만큼, 그러니까 내가 한국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뭐 질문이 비슷해요. 뭐 Do you like 김치? 뭐 제주도 가봤냐? 뭐 이런 질문밖에 하지 않아요. 그 이상의 그 영어권 쪽, 그런 미국 아니면 영국, 뭐 캐나다 이런 쪽 사람들이 어떤 취미를 갖고 사는지, 어떤 행동들을 하고 사는지,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얘기를 하다 보면은 비슷한 얘기만 계속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얘기거리가 떨어지고 이제 좀 약간 서먹서먹해지는 거죠. 그래서 정말 친구가 되고 정말 뭐 알려면,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는 미식축구가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죠. 그러면은 팀 이름을 알고 뭐 선수들의 그런 뭐 업적을 알고 이러면은, 그러다 보면은 얘기를 나누잖아요. 그러면 남자들 같은 경우는 미식축구를 좋아하는 그런 미국인이 되게 많아요. 그러다 보면은 막 스포츠 얘기도 하고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굉장히 좀 이제 깊게 들어가는 거예요. 서로 이래 좀 더 이렇게 그냥 김치 좋아하니, 뭐 어디 가봤니, 한국 어디 가봤니, 이런 것보다도 훨씬 더 친해질 확률이 높은 거죠. 그리고 이런 펄시 잭슨이나 해리포터에서 보면은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어떤 뉘앙스가 그런 뉘앙스가 있는지, 그들의 문화적인 것까지 살짝, 문화적인 뒷배경도 살짝 보인다라는 거. 자, 그러면 저희가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 저희가 이 처음에 브루스 립튼이라는 박사님이 7년, 첫 7년의 무식이 내 인생을 좌우한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이렇게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그런데 난 부자가 되고 싶어요, 반드시. 부자가 되고 싶으면 어쩔 수 없이 자기가 끊임없이 자기 스스로의 뭐랄까, 최면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부자다. 이게 단 하루만이 아니라 끊임없는 반복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거. 자, 미켈란젤로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켈란젤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람들이 내가 천재라고 생각을 하는데 난 천재가 아니다. 사람들이 내가 얼만큼이나 이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수천 번, 수만 번의 노력을 했는지를 본다면은 그렇게 놀라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은 사람들은 이게 너무나 놀라워서 나의 그런 힘든 모습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나를 보통 천재라고 하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영어를 정말로 잘하고 싶으시다면요. 저는 미국에서 살면서 신문 있죠. 신문에 있는 그 신문 전체를 암기를 했어요. 제가 하나의 예를 들어드리는 겁니다. 제가 신문 전체를 왜 이랬냐면요. 처음에 딱 갔는데, 미국을 갔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솔직히 말해서 내가 한국에서 알던 그 영어가 아닌 거예요. 절대로 한국에서 그 CD에서 나오는 그런 영어 아닙니다. 미국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혼자서 학교 다니면서도 혼자 다니고 힘든 거예요. 친구를 만들고 싶고. 그래서 내가 제 스스로 고안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 굉장히 나는 유식해 보이고 정말 똑똑해 보이고 싶고 정말 그러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신문을 외우자. 그래서 근데 남들이 보면 이게 얼마나 무식해요. 이게 신문을 갖다 외운다는 게 얼마나 무식해요. 이 엄청난 것들을 다 외운다라는 게. 그래서 저는 그 발음까지도 될 때까지, 만약에 그 발음이 안 되면은 될 때까지 계속 발음을 하는 거였어요. 그 F 발음 뭐 이런 발음들 다 연습을 해가지고, 이게 정말로 연습을 많이 하다 보면요, 예를 들어서 이게 있잖아요, 쉽게 그냥 learn, 그죠? learn 한번 해보세요. 근데 영어 자주 안 한 사람은요, 앞에는 L 발음이에요, 뒤에는 R 발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쉽지 않아요. 그냥 run, 이건 달리다. 이게 오히려 쉬운 거예요. learn, L로 시작해서 R로 시작하는 거. 물론 이건 제가 하나의 예를 드리는 겁니다. 이 발음, 이런 발음들, 제가 평상시에 이게 그냥 한 단어로만 그냥 읽어서 그냥 learn이 아니라 이걸 중간에
넣는 거예요. 문장 속에. 그러면요, 말이 꼬여요. 그런 것들까지 제가 연습을 했어요. 정말로. 이 신문을 그 외우면서. 근데 솔직히 다 외우진 못했고요. 한 두 면 정도 외웠어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이걸 외운다고 해서 막 갑자기 영어를 잘하진 않아요. 제 경험을 얘기해드리면. 저는 이걸 외우면서, 근데 하나는 느꼈어요. 영어의 머릿속에 뭐가 생겼냐면요. 이런 게 생겼어요. 자, 하다 보면은 길이 보입니다, 여러분들. 머릿속에서요, 영어적인 구조가 설립이 되는 거예요. 우리말하고 영어하고는 그 문장 어순이 바뀌잖아요. 완전 바뀌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구조들이 이걸 너무 암기, 달달달. 우리말로, 한마디로 말해서 달달달 할 정도로 암기를 했었어요, 제가. 그러니까는 머릿속에 문장의 구조가, 영어적인 구조가 잡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훨씬 더 빨라요. 그런, 그, 듣기를 했을 때.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요. 영어 책을 봐서, 책으로 봐서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절대로 듣기로 해서는 절대 들리지 않습니다. 들리지 않는다라는 거, 절대로. 자,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요. 세상에 영어를 쉽게 영어 공부하는 법. 물론, 광고상 그렇게 얘기하지만요. 영어를 갖다가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리는 거 있죠. 정말 영어를 못한 사람들이 영어를 갖다가 조금 어느 정도 수준을 올리는 건 가능해요. 그런 거는 어렵지 않아요. 쪽 이제 보면 나이 드신 분들이 좀 영어 몇 마디 배워서 이렇게 하시는 것들 정말 그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 배움의 그런 열정들. 하지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요, 그 이상의 거입니다. 그 정말 원어민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얘기하고 그런 사이에서 잘 알아듣고 그리고 그 안에서 농담도 받아치고 이런 그 정도의 수준의 영어는요 정말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는 절대 영어 공부 그렇게 쉽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마치 그 광고에서 쉬운 영어, 금방 쉽게 될 것 같은 거, 뭐 2주 만에 돼요? 이런 것들은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의 핵심은 결론적으로 뭐냐? 아까도 말했지만 self-discipline.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 통제. 이 모든 게 정말로 쉽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쉽지 않을수록 자기 통제력 능력이 강해야 돼요. 매일같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꾸준히 할 때만 여러분들한테 이런 정말 빛나는 실력이 자기한테 찾아온다라는 거. 저는 이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했습니다.